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즐거운 휴일 아침, 현재 7시경입니다. 다들 잘들 주무셨나요? 오늘은 주차장이 조용하네요. 차들이 들어차서 휴일이어서 나가는 차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안 부끄럽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공원에 산책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도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니까 밖에 나가서 산책을 좀 즐겨야 되겠어요. 다들 무슨 꿈 꾸셨나요? 저는 현재 두 번째 거리대 앞에 있습니다. 애들 여기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어저께 키핑장을 안 갔었고요. 그래서 달라진 건 없는데 조금씩 미세한 차이 여기도 보여요. 여기도 미세한 차이가 여기 우리 애가 펜탄드럼이죠. 펜탄드럼. 한 몸이 아니라 있잖아요. 요거 세 개, 머리 세 개만 한 몸이고, 얘는 한 몸이 아니라 있잖아요. 얘가 지금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서, 얘가 입꼬지가 아니고, 가지를 잘라놨는 거, 이제 뿌리 내린다고 했던 거 제가 꼽았거든요. 근데 줄기가 휘어져 있어서, 제대로 못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정시켜줬어요. 다른 애들은 지금, 이게, 물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짱짱해져서. 근데 얘만 지금 물 반응을 못 해서, 제가 밑에 파봤더니 뿌리가 그냥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묻어주고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저렇게 손 이제 흔들림 없이 있으면 지금 실뿌리, 빨간 실뿌리가 나고 있으니까 금방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여기 합식 시성금. 이쪽으로는 예쁘게 물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쪽으로는 싱싱하네. 이쪽으로는 아직까지 덜 싱싱하네. 그래도 얘들도 이제 살짝 물 반응을 조금 얘보단 덜한데 이제 살짝 물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조금 더 짱짱해졌거든요. 근데 데려와서 저기 첫 번째 거리대에 있어 놓으니까 이거 너무 뜨거워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고, 혀가 아침부터 꼬이네요. 그래서 두 번째 거리대로 옮겨줬고요. 그리고 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모기장 한 겹을 덮어 쓰고, 그리고 요쪽으로는 너무 어린 애들이 있어서 여기 엔젤 윙금이랑 여기 수영금 너무 어리고 해서 얘들 때문에 여기 깔망으로 한장 이렇게 더 덧대서 하고, 깔망이 어딨나? 잠시만요. 이렇게 깔망으로 더 덧대서 여기다가 이렇게 차광을 이런 식으로 해준답니다. 이렇게 한장 더. 그럼 여기가 그늘져서 안전해요. 모기장은 위에서는 모기장을 덮고 앞에서는 이렇게 깔망으로 그늘막을 쳐주고.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살짝 화상 입다가 많았잖아요. 펜탄드럼도 여기 가운데 입장 보이시나요? 더 이상 이제 멈췄더라고요. 시커매지진 않고 저 상황에서 멈췄어요. 저렇게 깔망을 해주니까. 아직까지 대낮에는, 저기 아침부터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낮에 한 11시 넘어서부터 한 2시, 3시 전까지 저렇게 해주거든요. 그러고 중간에 빼주고요. 바쁩니다. 얘들을 하나하나 맞춰서 케어하려니 낮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리고 여전히 푸른 등이 레드벨벳. 얘 처음에 내려왔을 때 영상 보시면 완전 진짜 젤리바가 내가 엮여 있었거든요.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언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나요? 레드벨벳. 근데 또 요번에 분갈이를 또 다시 해서 아마도 그런 모습은 올해는 못볼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여기서 그냥 얼굴이 좀더 사이즈를 키워서, 너무 작은 분에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브레이브도 이제 뿌리가 이제 제대로 내린 것 같아요. 활착을 다한것 같고요. 블랑베리도 지금 물 반응을 하고 있어요. 더 원래 말캉하고, 죄송합니다. 원래 말캉말캉 거렸는데요. 생장점 주변으로는 조금 탄탄해졌다는 느낌? 그리고 요 원정자라고 사가 아니고, 저게 왜 꼽혀 있나? 저게 왜 꼽혀 있을까요? 급 당황스럽네요. 취솔송 자리에 원종자라고 사 팻말이 꼽혀 있어서. 아마 저거 제가 그때 화상 입어가지고 없애면서 저 이름표를 저기다 그냥 꼽았나 보네. 얘는 좁은 데 심겨져 있었는데 살짝 넓은 데로 옮겼답니다. 며칠 전에. 왜냐면 제가 적심을 할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기 금이 내가 하나가 있어서 금문 적심을 하면 못 자라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 중간에 뿌리도 내린다 하더라고요. 고정을 시키면. 그래서 약간 현재 넓은 자리에 넣어서
원뿌리가 활착이 되면 이제 줄기, 긴 줄기들을 바닥으로 내려서 고정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러면 줄기 중간에 뿌리가 내리고 그렇게 자라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애들 쪼꼬미들도 현재 잘 있습니다. 카카오 팁스도 이제 물 반응을 하고요. 원래 얘들은 아이니하고 살로는 원래 있던 애. 조개 한 자리에 홍포도를 넣었고요. 입전금이죠. 활 입전. 그리고 얘가 백년이죠. 백년. 백년 맞나? 모르겠네. 어딨나? 이름표. 이름표 나와라. 백년 맞네. 애들 다들 이제 실뿌리 나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애들은 요렇게 미나를 안쪽에 놨더니 색깔이 살짝 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미나 바깥쪽으로 뺐고요. 리틀잼도 살짝 물들기 시작했어요. 라울도 아직까지 라울은 프리딩딩 하고요. 요렇게 잘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는 키핑장에서 한 지금 엔젤 윙금 있는 요 사이즈에 화분이 한 3개만 더 오면 아마도 집에 개체 수는 꽉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애들 적응 기간을 거쳐서 자리를 배치를 다시 하고 아마 겨울까지 그대로 탈락된 개체들이 있으면 또 변동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갈것 같습니다. 하고 아침에 계속 버벅대게 되네요. 오늘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많이 웃는 게 건강에 좋대요. 근데 너무 많이 웃으면 살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그때는 제가 살이 안 쪘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니는 아마 살이 많이 찔 거다. 이유가 뭔데요? 물어봤더니, 니는 실없이 매일 웃고 다녀서 살이 많이 찔 거다. 이러더라고요. 정신 건강에 웃는 게, 몸 건강에는 좋은데, 아니다. 몸 건강에도 안 좋네. 누가 그러면 웃는 게 건강에 좋다고 했지? 웃으면 살찐대요. 웃지 마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끝에 멘트는 실없는 멘트였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바다였습니다. 안녕.